이선영 교육감 당선인이 AI 영재고 설립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증원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를 풀려고 나서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의 야간 조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흡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수확기를 맞은 봄 배추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배추 속이 짓무르면서 수확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AI 영재고, 아침 급식.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 현안은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도지사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충북도청을 찾은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이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영재고 위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당선인은 조만간 공식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이 충북도청을 찾았습니다. 이시용 충북지사로부터 충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들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도 이미 만나 영재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을 언급해온 김영환 당선인과는 다소 거리를 뒀습니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지 벌써 충북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영재고 설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것이 생각이 듭니다. 도하시군에 상당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아침 급식 도입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영환 지사 당선인도 아침 급식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만큼 예산 분담률 등 세부적인 합의는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고 또 우리 그 도나 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전 그 오래 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용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민주당과 진보 계열로 정치적 결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대립했던 데는 명문고와 급식 예산 분담 두 가지 문제가 컸습니다. 영재고의 경우 윤석열 정부 정책과도 맞아 어느 정도 추진의 탄력이 예상되지만 급식 예산 분담은 아침 급식까지 더해지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은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환, 윤건영 당선인은 다음 주 공식 회동을 갖고 정책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학과 인력 증원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를 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호남과 영남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부는 급하게 반도체 인력 양성 특별팀을 만들어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묶어뒀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푸는 것.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대학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정원을 늘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마련한 회의에서는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학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북 지역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8개 대학의 10개 학과. 정원이 411명인데 모집한 건 239명으로 절반을 조금 더 채웠습니다. 이렇게 모집이 어려운 건 취업률이 65%에 불과해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취업률이 100%가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증원을 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미취업자 양산이거든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문제일 뿐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지원자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힘든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충청북도는 대학총장협의회를 통해 반대 성명을 추진하고 충청권 대학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을 하면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지역 대학에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늘어난 민원이 있습니다.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인데요. 골프장은 빛 공해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충주의 한 마을. 해가 지자 산 너머로 강렬한 빛이 들어옵니다. 골프장의 야간 조명입니다. 마을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박미애 씨. 야간 골프가 시작된 십수년 전부터 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골프장 조명이 원인 같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새벽에 또 켜대지. 낮에 저녁 때까지도 멀쩡하던 게 아침에 소밥을 들어가면은 막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막 다쳐가지고 이런데 막 칼날같이 막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인근에서 밤농사를 짓는 농민도 야간 골프 이후 밤꽃에 나방이 알을 낳는 피해가 많아졌다고 호소합니다. 아니 골프장 생기면서부터 벌거지 그래. 아주 투성이 꼬시는데 불 켜면 나방이 다 모이던다 이거요. 그래서 그게 알을 깔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고. 빛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골프장과 350m 거리의 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 아까 큰 거 있잖아요, 저거. 저것이 제일 여기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조명이 설치된 산자락을 직접 바라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름인데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쪽방에서 밤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불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우리 관찰해보면 정서적으로 상당한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지속된 민원에 골프장 측이 측정한 조도는 법정 기준치 이하. 1룩수는 촛불 한 개가 1제곱미터를 비추는 빛의 양인데 국내 허용 기준은 16수 이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대 800m에 달하는 거리를 봤을 때 조도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눈부심을 야기하는 빛의 밝기, 즉 휘도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적정 기준이 제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같은 공간 조명 현황을 평가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까운 거나 두 발이 떨어질 때도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느끼는 반응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질 거고요. 더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쾌감 강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골프장 측은 동식물 피해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밝힐 순 없지만 마을과 축사 쪽으로 향하는 조명빛의 강도를 3분의 1 줄이고 축사의 가림막 등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계속 조명 각도와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충북. 주민들은 법 테두리 바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중부 내륙선 철도 충주 판교 KTX 지통 열차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에 따르면 엄영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현재 충주역과 부발역을 운행하는 KTX 이음 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기존 판교역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드 형식으로 변경하는 개량 사업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의원은 또 2024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중부 내륙선 충주 문경 2단계 구간과 충주역의 적기 완공, 삶이역 보도 6교 설치를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심한 봄 가뭄에 한창 수확기를 맞은 봄배추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배추 속에 짓무르면서 수확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엉망입니다. 한창 수확해야 할 시기지만
성한 배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겉잎이 누렇게 타버렸고 진물은 배추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도 속을 갈라보면 누렇게 물러 썩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가 한창 클 시기인 지난달부터 유례없는 가뭄 속에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져 배추 속이 물러버린 겁니다. 깜깜하다는 얘기지 뭐.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뭐. 특히 농자재 값도 많이 엄청 올라갔거든. 인근의 또 다른 고랭지 배추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봄배추 수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대부분의 밭에는 배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쓸 수 없게 되면서 수확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여기에 배추 속이 타들어가는 무름병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했던 적은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계약 재배한 물량의 한 40% 정도가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수확이 좀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고요. 유례없는 가뭄에 봄배추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최근 청주 육거리 시장의 배추값은 포기당 5천 원으로 평년보다 56%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수결 중심의 의회에서 여야 양당 의석이 완전히 동수인 지방의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청주시 의회 얘긴데요.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전원이 처음 대면했는데 당장 다수당 몫인 의장석 차지부터 쉽지 않은 새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심초마 기자입니다. 여야 양당이 21명씩 정확히 1대1을 이룬 3대 청주시 의회 당선인들의 첫 대면. 이미 확정된 상임위 증설 안건인데도 첫 논의부터 대충 넘기는 게 없습니다. 신설될 상임위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바꾼다면 당장 바꿀지 아니면 나중에 바꿀지. 지금 아무런 큰 것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좀 상임위원회가 출발이 돼요? 아니 지금 국회는 그렇게 이래요? 결국 건건이 표결입니다. 이 안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례상 의장석을 가져갈 다수당이 없다 보니 차기 의장석 누가 가져갈지도 신경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장감을 자체 선출해 전반기 의장석 선점을 예고한 상태. 의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다선이 우선인 명문화된 규칙에 따라 최다선인 6선의 김병국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에는 저희가 하고 후반기에는 그 민주당 쪽에서 청주시 출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반 기선을 의식한 민주당은 이미 답 정해놓고 무슨 협상이냐며 일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표들의 대표를 뽑는 의장 선거인데 다수당도 아닌 반쪽 여당의 일방적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협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것과 관계없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 동수라는 이례적 구성으로 수적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청주시 의회. 개원 전 의장과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부터 쉽지 않을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지방선거기간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김창규 당선인을 비롯해 캠프 관계자 등 4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규 당선인 측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시 의회에서도 선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선관위는 지역구 주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시의원 당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6대 신임 충북 경찰청장에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김교태 충북 경찰청장은 강원고 경찰대 3기를 나왔으며 전남청 제1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광주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잡은 직지를 알리는 직지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한국계 최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9월 4일 직지의 날 재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지의 날 재정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처음입니다. 최 의원은 도산 안창호의 날, 김치의 날 등 다양한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으며 청주 고인세박물관은 최 의원에게 감사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주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청주로 압송해 살인 동기와 수법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둔기 동거남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같이 살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자수했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유기농 광장과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76m 길이의 다리를 다음 달까지 건설하고 지상 2층 규모의 기념관을 오는 9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담 여행사를 선정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열립니다. 50년대 속리산 산촌마을을 재현한 관광시설 우국 이세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훈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일대 10헥타르에 60억 원을 들여 1950년대 실존했던 말티촌 주망과 너와집, 초가와 정원길 등을 갖춘 옛 산촌마을을 재현했습니다. 우국 이세촌은 속리산 옛 복천암에서 출가한 승려로 세종의 한글 창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미대사에게 내린 법포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편 보훈군은 백두대간 한남 금북정맥 생태축을 복원한 속리산 관문 정비를 시작으로 말티제 꼬부랑길과 수채염 휴양마을, 짚라인과 모노레일 등 속리산 테마파크를 순차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3,192명이 7,400여만 원의 책값을 돌려받았고 처음 시행된 작년에는 3,267명이 6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은 시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월 평일 첫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해당 서점에서 책을 사면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